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남동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또 남동다육에서 또 이쁜 아이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네, 남동다육은 또 이쁜 아이들이 많죠. 네, 가격도 착한 가격으로 또 나와 있고요. 네, 오늘도 보시고 찜도 하시고 일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가들은 착한 국민이도 있고요. 네. 바이솔도 있습니다. 네, 바이솔 화분도 있습니다. 네, 끝까지 확인하시고 이쁜 아이들 또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동다육은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여기 또 애원염 속 아이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이쁜 아이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네, 새로 입고된 아이도 있고요. 네, 요 아이서부터 볼까요? 젖빛금입니다. 젖빛금. 네, 지난주보다 더 색깔이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요렇게 젖빛금. 노란, 황금이 들어있는 것 같죠? 요 아이는 황금빛으로 이렇게 금이 들어왔습니다. 예, 백금기가 있는 게 아니고, 요 아이는 황금기가 있습니다. 예, 젖빛금이고요. 네, 입장 자체도 동글동글하고요.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사이즈가요. 한 30cm는 거의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는 오늘 4만원에 있습니다. 젖빛금. 네, 두 개가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마이바흐죠. 아이 마이바흐, 마이바흐라는 아이인데요. 예, 우와, 입장이 아주 짱짱하게 잘 다져진 것 같죠? 얼굴이. 얼굴이 아주 짱짱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예, 요렇게 멋있는 마이바흐가 있고요. 가격은 5만원에 있습니다. 5만원. 네, 요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마이바흐는 5만원에 있고요. 네, 여기 핑크 마녀가 있는데요. 우와, 색깔이 더 점점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핑크 마녀 대품입니다. 엄청 커요.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네, 엄청 큰 대핑크 마녀가 있습니다. 네, 핑크 마녀는 시집을 다 가고요. 이제 핑크 마녀가 5만원짜리 핑크 마녀는 요 아이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요 보시면 사이즈는 한 7cm 가는 것 같아요. 27cm 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요런 아이가 있고요. 가격 5만원에 있습니다. 네, 목도리 수용을 해가지고 자국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달려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목대 밑에서도 또 자국을 많이 올리고 있죠. 네, 이렇게 자국 많이 올라오고 있는 핑크 마녀 이렇게 이쁜 아이 5만원에 품어 보시고요. 요 사이즈는 한 6만원 7만원 되는 가격대 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격을 할인을 해서 5만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새로 입고가 된 아이인데요. 요 아이는 핑크 여왕입니다. 핑크 여왕. 엄청 이뻐요. 우와, 색깔 자체도 이쁘죠. 우와, 완전히 너무너무 멋있게 생겼고요. 네, 목대도 이렇게 좋습니다. 요 아이는 싹 이렇게 토피어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아주 꽃송이가 너무 이쁩니다. 네, 이렇게 핑크 여왕이 들어와 있고요. 가격은 또 3만원. 너무 괜찮습니다.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는 3만원, 여기도 3만원인 것 같아요. 두 개가 3만원짜리가 들어와 있고요. 이거 3만 3천원이에요? 3만 3천원인데, 그냥 3만원. 네, 3만원 해요? 네, 두 개 다 이렇게 있는데요. 3만원에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 아이는 목대가 네, 길게, 늘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두수도 엄청 많죠. 두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요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고, 3만원씩 해드리고요. 네, 요 뒤에도 핑크 여왕 대품이 들어와 있는데요. 핑크 여왕 너무너무 이쁘죠? 와, 끝내줍니다. 완전 대품으로 들어와 있고요. 예, 요 대품은 몸값이 꽤 나갈 것 같은데요. 오늘 5만원으로 그대로 드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요. 한 30cm가 넘어갑니다. 네, 30cm가 넘어가는 네, 핑크 여왕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네, 저 뒤에는 이름이 다르겠죠? 이름이 뒤에 있는 아이는 다르네요, 이름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핑크 여왕은 엄청 대품으로 예, 있는 아이들 5만원으로 드립니다. 색깔 자체도 황홀할 정도로 이쁘죠? 네, 완전히 정열적인 빨간색입니다. 네, 우와, 이쁘죠? 완전 데려다 놓으시면요. 네, 완전 집안이 환해질 것 같아요. 네, 완전 얼굴마다 물어 아주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5만원으로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여신철화입니다. 여신철화. 네, 물드니까 빨개진 아이 여신철화인데요. 통판철화입니다. 이 아이가. 네, 판이 완전 통판이죠. 이렇게 보시면 완전 통판입니다. 통판이 가격대가 더 높습니다. 네, 이렇게 통판으로 되어 있는 여신철화 오늘 5만원으로 드립니다. 이 아이랑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여신철아 사이즈 보시면요. 네, 사이즈가 한 20cm가 넘어갑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뒤에 게 더 사이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두 개 있습니다. 5만 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아이는 새로 또 온 아이인데요. 요 보세요. 우와, 요 아이는 엄청 대품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사이즈가. 네, 요 아이는 서리금이라고 합니다. 서리금. 네, 서리금이라는데요. 네, 색깔도 이쁘고, 네, 너무너무 대품입니다. 요 아이는 한, 최소한 8만원대 아이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네, 사이즈 보시면 요 아이가 거의 40cm 거의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40cm. 네, 이렇게 큰 대품으로 되어 있는 서리금인데요. 네, 요런 아이도 딱 데려다 얼굴 마담으로 멋진 화분에 심어주면 끝내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은 똑같이 5만원으로 드립니다. 네, 또 이런 아이도 들어있는데요. 이 아이는 뭘까요? 우와, 이 아이는 흑금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흑금장. 네, 이 아이는 45,000원에 드립니다. 흑금장. 이렇게 생겼는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흑금장이라는 아이 45,000원으로 드립니다. 목대도 엄청 좋아요. 사이즈가 네. 네, 저 뒤에 있는 아이들 사이즈하고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큼직한 사이즈.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요 아이는 흑금장 45,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메두샤 금인데요. 메두샤 금. 네, 메두샤 금이 있는데요. 우와, 점점 더 빨개지고 더 점점 더 이뻐진 것 같아요. 메두샤 금. 네, 요 아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와. 네, 사이즈 엄청 커졌죠. 이 생장점 부분에 녹빛이요. 완전히 꽃이 핀 것처럼 이쁜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우와. 네, 이렇게 싹 입장도요.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처럼 반듯합니다.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네, 메두샤 금인데요. 네,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아주 큼직한 사이즈고요. 네, 요 메두샤 금은 가격이 5만원에 있습니다. 아이도 5만원에 있고, 요 아이는 또, 흑동백금이라고 합니다. 흑동백금. 아주 기름을 아주 발라놓은 것처럼 반질반질 합니다. 윤기가. 네, 이런 또 흑동백금은 오늘 5만원에 있습니다. 네, 흑동백금도 5만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흑금장이라는 아이가 또 하나가 더 있네요. 흑금장. 네, 흑금장이라는 아이가 요 아이는 더 큰 사이즈가 더 좋은데요. 우와, 가격은 똑같네요. 여기 45,000원. 네, 요렇게 있는데 엄청 커요.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네, 흑금장 요 아이 4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여기 또 작은 사이즈에 핑크 마녀가 하나 있는데요. 요 아이는 3만원에 드리고요. 네, 여기 또 작은 사이즈도 또 들어왔습니다. 여기 핑크 마녀인데요. 요 아이는 13,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밑에 자구들을 다 달았고요. 네, 이렇게 목대도 좋고, 네, 이런 핑크 마녀는 오늘 13,000원에 이런 아이들 다 새로 입고가 된 아이들이고요. 밑에 자구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네, 이런 핑크 13,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핑크 마녀 작은 사이즈 12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들 오늘 13,000원에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이즈 대비. 네, 요 아이가 또 메두샤인데요. 여기도 13,000원으로 드립니다. 메두샤. 이렇게 두수 많게 나온 작은 사이즈 아이들 13,000원에 한번 품어서 길러보시고요. 네, 요 마녀는 조금 더 큰 사이즈는 15,000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 작은 요 사이즈 12cm 포트인데요. 여기 사이즈가 더 커요. 이렇게 두수도 많고요. 네, 요 아이는 15,000원으로 합니다. 15,000원. 15,000짜리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니카금이죠. 니카금. 예, 오, 이쁘죠. 완전히 수영이 뻥긋해가지고요. 동그래가지고 아주 공처럼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니카금은 오늘, 4만짜리인데요. 오늘 3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완전히 연두빛 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이쁘죠. 네, 오늘 이 아이는 35,000원에 있습니다. 예, 니카가 살짝 몸값이 하더라고요. 네. 여기 또 우리 다육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요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네, 아주 엄청 또 지난주에 많이 또 시집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네. 방울복랑 오늘도 10,000원에 이렇게 또 품어보시고요. 10,000원에 드립니다. 포트는 14cm 포트에 이렇게 가득이 들어있는 아이도, 두수도 엄청 많죠. 완전 군생으로 돼 있죠. 네, 이렇게 군생 돼 있고, 네, 이렇게 또 자구들도 많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고 나오는 것도 보는 것만도 힐링이죠. 네, 이런 아이들은 다 그대로 놓고 기르셔도 되고요. 화분채,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실 때는 살짝 흑채 그냥 떠가지고요. 흑채 옮겨주면 됩니다. 네, 이런 아이들 오늘 10,000원에 드립니다. 10,000원에.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10,000원어치 이상은 힐링을 줄 것 같습니다. 네, 핑크색으로 물을 이쁘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아이들, 10,000원 이상의 힐링을 줄 것 같은 이런 아이들, 네, 오늘 품어보시고요. 10,000원입니다. 네, 이 아이가 레드 샤크라죠. 레드 샤크라가 또 빨갛게 물이 들면 이쁜 아이인데요. 두 수 이렇게 많게 나온 레드 샤크라 오늘 18,000원으로 드리고요. 예, 네, 이 아이는 너브 애플입니다. 너브 애플. 얼굴 이두근생으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네, 이렇게 분질을 해가지고 3두짜리도 있어요. 네, 이렇게 3두. 네, 분질을 했습니다. 네, 뭐 입장 자체가 두툼해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아이죠. 네, 이 아이, 얼굴 한두에 2만원씩 했던 아이인데요. 얼굴 한두에 2만원씩 했던 러브 애플을 오늘 2두짜리, 3두짜리 이런 아이들을 12cm 보트 가득이 들어있는 이런 아이들을 가격 2만원으로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파트리크죠. 분을 엄청 이쁘게 바르고 있는 파트리크. 이 아이는 17,000원에 드립니다. 5두 근생입니다. 여긴 6두 근생이고요. 네, 17,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 소인제 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인제 금인데요. 네, 1탄에서 소개했던 아이는 10,000원짜리 아이였고요. 이 아이는 복륜금으로 이렇게 이쁘게 들어와 있는 아이는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복륜금 너무 이쁘죠. 금이 잘 들어있고요. 네, 아주 건강해 보이는 이런 아이들 12cm 보트에 들어있는 이런 복륜금은 12,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여기가 또 써니즈죠. 써니즈. 네, 써니즈 오늘 16,000원에 있습니다. 써니즈 얼굴 삼두근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써니즈는 오늘 16,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하이트 엔젤입니다. 하이트 엔젤. 네, 요 밑에 자구들을 많이 달아주고 있는 하이트 엔젤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매니아님들이 좋아하시는 하이트 엔젤 분을 뽀샤시 올리고 있고요. 무어서 사자. 네, 이렇게 오렌지빛도 물이 들어와 있는 아이 가격 27,000원에 드립니다. 네, 요 아이가 블루 서프라이즈죠. 네, 블루 서프라이즈. 아주 보라보라 이쁜 아이. 블루 서프라이즈인데요. 요 보트는 이렇게 까만 보트, 네, 기본 보트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얼굴은 이두근생도 있고요. 네, 외두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삼두근생도 있네요. 이런 아이들 오늘 2개 5,000원에 드립니다. 예, 요 아이가 실루엣입니다. 실루엣. 이렇게 분을 뽀샤시 올리면서 핑크핑크 이렇게 이쁜 아이. 단수도 높고요. 네, 실루엣은 오늘 6,000원에 있습니다. 요 아이가, 네, 요 터치미, 요거는 스피나네요. 요 아이는 스피나, 요 아이는 터치미. 이런 아이들 무조건 하고 12,000원에 있습니다. 네, 무조건 12,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매직잼 골드죠. 우리 매년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매직잼 골드입니다. 얼굴 두수 꽤 많게 돼 있는 요 매직잼 골드를 오늘 이 12cm 보트 넘쳐나가고 있는 이런 아이들 짱짱 무겁습니다. 아주 돌덩이처럼 단단한 아이들인데요. 오늘 특가로 드립니다. 네, 15,000원짜리인데요. 오늘 12,000원으로 세일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착하게 드릴 때 품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탐레드 염자죠. 네, 아주 꽃이 핀 것처럼 빨갛게 물이 들어있는 탐레드 염자입니다. 네, 밥도 풍성하고요. 네,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완전 꽃이 핀 것 같죠? 네, 목대도 이렇게 건강한 목대로 아주 두꺼운 목대로 있고요. 네, 이런 아이들 오늘 7,000원에 드립니다. 7,000원. 네, 이렇게 염자꽃이, 염자가 꽃이 핀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들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오늘 7,000원에 있고요. 네, 요 아이가 또 사랑무입니다. 사랑무. 네, 요 사랑무를 딱 특별히 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싹 이렇게 중간중간, 예, 단계단계 이렇게 동그랗게 토피어리를 해놨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요 아이 가격은 13,000원으로 드립니다. 요 아이도 한번 데려가셔가지고 싹 이렇게 토피어리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가 또 탑레드 염자죠. 네, 사이즈 큰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엄청 목대도 꿀목대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너무너무 좋은 이런 탑레드 염자는 1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꽃피는 염자가 또 큼직한 사이즈가 있는데요. 우와,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꽃피는 염자.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도 돼 있는 이 아이는 꽃피는 염자입니다. 목대 보세요. 이렇게 좋습니다. 네, 이런 아이는 15,000원. 네,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멀리서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멀리서 보면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네, 이 아이는 15,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호빗 우즈먹입니다. 호빗 우즈먹. 네, 당나귀, 귀처럼 동그랗게, 예, 입장 자체가요,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들면 빨갛고, 예, 이렇게 빨갛고요. 너무 이쁘죠. 동그랗게 돼가지고. 네, 이런 아이들 우주목입니다. 호빗 우주목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8,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도 목대가 너무 좋습니다. 네. 호빗 우주목도요. 네, 이렇게 염자가 났어요. 염자꽃하고 똑같은 그런 꽃이 피어줍니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네, 요 아이는 우주목이라고 합니다. 우주목. 예, 이 우주목은 엄청나게 목대가 끝내줍니다. 아유, 들 수도 없어요. 무거워서. 우와. 이 목대 좀 보세요. 우와, 이 목대만 봐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아이가 가격 착하게 나왔습니다. 이 우주목은 12,000원에 드립니다. 예, 염자 꽃하고 똑같은 꽃이 피니까요. 한번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네, 목대만 봐도 힐링이 될 것 같아요.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습니다. 12,000원에 드리고요. 네, 이 아이가 네티지아입니다. 네티지아는 오늘 7,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런 네티지아. 오, 여기는 더 달달 무거진 네티지아네요. 완전히 꽃송이가요. 네, 떼글떼글 해가지고 이쁘네요. 네, 이런 아이들 7,000원에 있고요. 요 아이는 멘도사입니다. 멘도사는 5,000원에 드립니다. 멘도사. 이렇게 멘도사가 있고요. 요 아이는, 홍매화인데요.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000원에 드려요. 우와, 완전 대박입니다. 이런 아이도 2,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완전히 라인도 빨갛게, 물도 이쁘게 들어있고, 머리두수도 많습니다. 머리두수도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 5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아이들 오늘 무조건 하고 2,000원으로 드립니다. 홍매화고요. 네, 남동다육에서는 바이솔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오늘은 또 바이솔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스트로베리 바이솔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굴 두수도 많고요. 네, 이렇게 모주가 가운데 있는데 빙 돌려서 이렇게 자구들을 많이 품었습니다. 지금 화분이 작아요. 네, 큰 데를 옮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보드만 갖다 심어놔도요. 이렇게 자구를 잘 달아주는 아이들이라서 네, 아주 번식력이 좋죠. 네, 바이솔들이. 네, 이렇게 이쁘게 생긴 바이솔 한번 키워보시고요. 너무 이쁘죠? 네, 이 스트로베리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네, 두 개 5,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여기는 또 레드와인 바이솔인데요. 완전히 와인색입니다. 네, 색깔 너무 이쁘죠? 아주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레드와인 바이솔도 오늘 두 개 5,000원으로 드리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한 개 사실 때는 3,000원이고요. 두 개 하실 때는 5,000원으로 드립니다. 두 개 5,000원에 드리고요. 이렇게 이뻐요. 이 아이는 홍합 바이솔인데요. 색깔 너무너무 이쁘고요. 싹 털이 아주 보송한 털이 달려있죠. 네, 이렇게 생긴 홍합 바이솔도 너무너무 이쁜 아이도 두 개 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이 아이가 또 레드와인 바이솔이랬는데요. 약간 금기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와, 특이하죠. 이렇게 피멍도 들어있고요.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이런 또 레드와인 바이솔도 오늘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이렇게 또 싹 털이 달려있는 요 아이는 루브라 레이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털이 달려있죠. 네, 이런 아이들도 오늘 루브라 레이라는 아이도 오늘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삼색 바이솔인데요. 요 아이는 아주 지금 자구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네요. 여기 다 자구입니다, 여기. 네, 자구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도 두 개 5,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네임보우 바이솔입니다. 네임보우 바이솔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임보우 바이솔, 이렇게. 털이 보송하죠. 이게 바이솔들은요, 다 털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델럭스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엄청 이쁘게 생겼습니다. 네, 델럭스 바이솔 두 개 5,000원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거미줄인가요? 이 아이는 왕 거미줄 바이솔입니다. 네, 여기 왕 거미줄 바이솔.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있죠. 네. 왕 거미줄 바이솔도 있고요. 두 개 5,000원에 있고요. 네, 여기가 백해 바이솔이죠. 네, 백해 바이솔. 빨대처럼 생긴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습니다.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올리브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올리브 바이솔. 네, 오, 색깔도 이쁘고 너무너무 이쁘죠. 네, 여기가 또 문어발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네, 문어발 바이솔. 이렇게 싹 색깔이, 손톱 끝에 색깔이 싹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문어발 바이솔도 네, 두 개 5,000원에 있고요. 네, 블랙탑 바이솔도 있습니다. 블랙탑 바이솔. 이렇게 있고요. 얼굴이 2두도 있고, 막 3두도 있고, 네, 자구 번식을 잘해서요. 네, 조금 요 아이 하나만 심어놔도 금방 아주, 군생이 되죠. 네, 이렇게 있고. 네, 여기는 팬더 바이솔이네요. 팬더 바이솔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팬더 바이솔 이렇게 생겼고요.
네. 여기는 또 여무신 바이솔입니다. 여무신 바이솔. 이렇게. 이쁘죠? 여무신은 살짝 몸값이 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여무신 바이솔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격 똑같이 두 개 5,000원으로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주얼리 바이솔입니다. 네. 색깔 이쁘죠? 주얼리 바이솔. 너무너무 이쁜 주얼리 바이솔도 한번 켜보시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 자구들을 막 이렇게 달렸어요. 이게 다 자구들입니다. 네, 자구들 엄청 번식력이 좋아가지고요. 네, 주얼리 바이솔이 있고요. 네, 여기가 팬더 바이솔인가 봅니다. 여기 팬더 바이솔이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빨갛죠? 너무너무 이쁘네요. 네, 여기가 연지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연지 바이솔인데 색깔이 좀 덜 들었죠? 예, 바이솔이 물들면 너무너무 이쁜데요. 아직 물은 좀 덜 들었네요. 연지 바이솔. 이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가 또 로슈라디아 바이솔입니다. 이 아이도 얼똥이 되죠. 로슈라디아 이렇게 있는데요. 5,000원에 있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다 남부지방에서는 잘, 얼똥이 잘 가능한데요. 네, 이렇게 추운 데서는, 예, 이렇게 또 위험할 수가 있죠. 근데 거의 다 이런 바이솔들은요, 이렇게 겨울에는 죽은 것처럼 있다가요, 봄 되면 싹 새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여기는 장미 핏핀 바이솔입니다. 장미 핏핀 바이솔. 색깔이 끝내주죠. 네, 자구도 많이 달려있는 이런 아이들 오늘 두 개 5,000원에 있고요. 네, 요 부엉이 바이솔도 특이하죠. 자구를 많이 품었습니다. 요 아이들도. 털이 보송하게 달려있고요. 좀 처음하게 아주 짱짱하게 잘 다져졌습니다. 네, 부엉이도 두 개 5,000원에 있고요. 여기는 노즈봉황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노즈봉황. 네,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노즈봉황도 두 개 5,000원으로 있고요. 네, 여기는 바이올렛 바이솔입니다. 네, 색깔이 끝내줍니다. 완전히 색깔이 완전히 빨간색이네요. 빨간색. 진한 빨간. 네, 오, 완전 이쁘죠. 예, 바이올렛도 오늘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예, 요 아이가 또 잉글랜드 바이솔이라고 합니다. 잉글랜드 바이솔인데요. 요렇게 딱 동그랗게 공처럼 동그랗게 돼 있는 요런 아이들. 예, 완전히 짱짱 무었어요. 완전 돌덩이 같이 단단합니다. 요 아이는 좀 큰 사이즈가 큰 아이고요. 네, 요런 아이들은 다져진 아이고. 요렇게 있는데요.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여기 레인보우 바이솔 안에서 찍었고요. 핸드 바이솔도 찍었습니다. 네, 두 개 5,000원에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또, 네, 여기는 또 네드 크라우스 바이솔, 네몬 크라우스 바이솔이네요. 네몬 크라우스 바이솔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네, 두수가 엄청 많네요. 네, 요런 아이도 두 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남동 다육에는 또 이렇게 바이솔 화분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네, 요렇게 보시면 바이솔 화분들 운치 있고 너무너무 멋스러운 화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1번부터 한 10번, 12번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고, 네, 마음에 드는 화분들 한번 또 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번 볼게요. 1번은 요 아이인데요. 화산석 화분으로 인조 화산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인조 화산석. 요렇게 생긴 화분인데요. 약간 요렇게 좀 반달식으로 된 화분입니다. 이렇게 반달 모양. 예, 살짝 구부러진 이렇게 반달 모양의 화분인데, 예, 밑에는 이렇게 발이 달렸습니다. 발이 달려 있고요. 인조 화산석이라고 합니다. 밀수구멍이 엄청 크게 있죠. 네, 이런 화분인데요. 네, 가로 사이즈가 50cm고요. 세로 사이즈는 25cm 나옵니다. 네, 폭이 25cm. 예, 요 가로는 50cm, 요 폭은 25cm가 나오는 화분이고요. 요 가격은 35,000원으로 드립니다. 네, 요 1번으로 해서 요 아이 가격 35,000원에 있습니다. 2번 볼게요. 예, 요 세트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쪼르르 있습니다. 지름은 요 아이가 30cm가 넘네요. 딱 30 나오네요. 30. 제일 큰 게 가로 사이즈가 30cm고요. 두 번째로 큰 거는 24cm가 나옵니다. 네, 세 번째로 나오는 거는 19cm 나오네요. 18, 19. 네, 이렇게 네, 세 개 세트로 해서요. 가격이 너무 착하게 네, 이 아이는 2만 원이라고 합니다. 2만 원. 가격이 2만 원. 너무너무 착하죠. 네, 세트로 2만 원이면 진짜 착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이 아이가 2번으로 가 있고요. 2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3번은 통나무로 돼 있는 화분입니다. 이렇게 통나무 화분인데요. 와, 멋있죠? 여기 구멍이 또 이렇게 뚫렸어요. 이렇게
물 빠지는 구멍이, 배수구멍이 있고요. 네, 통나무 화분인데, 요 아이는 50cm가 나오고요. 폭이 17cm가 나옵니다. 네, 3번은 3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4번은 요 아이인데요. 옹기 화분입니다. 옹기 화분. 옹기 화분이고, 네, 아주 긴 화분입니다. 예, 네, 사이즈가 52 곱하기 12cm가 나옵니다. 예, 이 아이는 39,000원에 나왔습니다. 배수구멍이 이 아이는 세 군데가 뚫렸네요. 이렇게 세 군데가 뚫려 있고요. 네. 요렇게 긴 직사각형의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 보여드리면 발굽다리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발굽다리 요렇게 생겼는데요. 요 발이 달려 있고요. 네, 너무 멋있죠. 네. 이 아이가 4번으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39,000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5번인데요. 5번도 비스무리하게 생겼죠.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고, 기장만 조금 작아요. 기장만 짧습니다. 네, 기장은 43cm가 나왔습니다. 네, 기장은 폭은 12cm가 나왔고요. 네, 이 아이는 가격이 28,000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5번이고요. 네. 28,000원이에요? 9,000원이에요? 아, 아이가 29,000원이라고 합니다. 5번 아이는 29,000원. 네, 이 아이는 40cm에, 네, 폭은 이 아이는 28cm. 네. 폭은 28cm, 가로가 가로는 40, 지름은 40cm가 나옵니다. 네, 40cm 나오고. 예, 요 아이는 3만원에 있습니다. 네, 6번 아이는 3만원. 요렇게 넓은 화분이고요. 예, 구멍, 배수구멍이 군데군데 뚫렸고, 가운데 큰 게 뚫렸습니다. 네, 낮은 이런, 바이소 신기 좋은 화분. 요 아이 6번으로 해서 3만원요. 너무 착하네요. 예.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은 요렇게 하산석 화분입니다. 네, 7번 아이는 24cm인데? 24cm가 나옵니다. 네, 24cm가 나오는 이런 하산석 화분인데요. 가격 2만원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7번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네, 멋있죠? 운치가 있어요. 네, 인조 하산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도 이렇게 타원형 화분인데요. 네, 타원형 이렇게 폭은 27cm가 나오고요. 네, 가로는 42cm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가로 지름은 42cm, 27cm 나왔습니다. 예. 네. 가격은 25,000원에 있습니다. 가격은 8번이고요. 네, 그래도 9번도 이렇게 같은 종류, 같은 사이즈, 예, 네, 같은 모양새의 화분인데요. 네, 요 아이는 51cm가 나옵니다. 가로 사이즈 51cm 나왔고요. 네, 폭은 30cm가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는 38,000원에 있습니다. 9번은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10번은 이 아이인데요. 엄청 둥근, 예, 화산석 화분입니다. 예, 인조 화산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34cm가량 됩니다. 네, 가로 지름이 34cm가 나오는 이런 화분인데요. 35,000원에 나왔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이 아이는 깊이감도 있는 것 같아요. 깊이감도 있고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이 아이 17cm가 나오네요. 깊이감 16-17cm 나옵니다. 네, 이런 아이 10번으로 해서 35,000원에 드리고요. 그 다음 11번은 어디예요? 12번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12번. 예, 요건 조그만한 사이즈인데요. 이 아이는 10,000원에 나왔습니다. 예, 18cm. 예, 가로가 18cm. 네, 요런 아이인데요. 인조 화산석 화분. 이 아이는 10,000원에 나왔습니다. 12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번까지, 네, 화분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